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 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부천에 진짜 신축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현장인데요. 오래된 신축이 아니고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오픈한 신축 현장입니다. 총 1개동이고요. 11층 높이에 28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자주 주차 100%입니다. 100% 이상 차량 주차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이 조금 미숙하신 분들도 여유롭게 주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입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부천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또 바로 앞에 신곡천이 있습니다. 서울에 청계천이 있다면 부천에 신곡천이 있죠. 수사부터 시작해서 중동 초이까지 이어지는 예쁜 신곡천이 있어서 산책 좋아하시거나 반려견과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저는 오늘 3룸 기준층 세대 보여드릴 거고요. 여기 넓은 형 복층 세대도 있어요. 아직 완공이 다 안 끝나서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고 저는 오늘 74 타입의 3룸 세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집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 보러 바로 올라가 보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 입구도 최고급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셨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해 주셨고 일가소등 스위치 들어와서 오른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왼편으로 신발장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뜨임 시공, 가운데 허리 절개 시공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신 모습입니다. 화이트 프레임의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서 오른편으로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2478에 284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아주 넓은 방은 아니지만 방 활용도가 떨어지는 방도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 놓으시고 옆쪽으로 책상이나 화장대 혹은 시스템 행거까지 넣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개별 온도 조절 장치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커튼 박스까지 꼼꼼하게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다용도 공간이 딸려 있는 3번 방이고요. 다용도 공간 만나보겠습니다. 이곳까지 광폭 강마루로 바닥을 마무리해 주셨어요. 그냥 방이랑 연결돼서 쓰실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미니 드레스룸 같은 거 꾸미시는 것도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 뭐 책상을 놓으신다든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 체감과 통풍을 위한 창 넓게 빠져있는 모습이고요. 방화문 안쪽으로 대피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불필요한 짐 넣으셔도 되고요. 창도 빠져있기 때문에 개방하셔서 환풍하시는데도 용이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 다 만나봤고요. 세 번째 방 앞쪽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베이지 톤으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살려주셨고요. 샤워 칸막이나 샤워 부스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드 느낌의 타일을 사용해서 공간 분리하는 효과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까지 골드 프레임으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하게 설치해 주셨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LED 조명이 들어오는 거울, 그리고 수납장까지 예쁘게 잘 설치해 주신 모습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이제 주방 만나볼 건데요. 주방은 이쪽입니다. 여자분들이 가장 꼼꼼하게 보시는 주방입니다. 주방은 거대한 주방입니다. 정말 넓은 주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탁 자리가 별도로 빠져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 포함 사항입니다. 요 느낌 그대로 의자만 놓고 예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으로 식탁 조명 심플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옆쪽으로 벽지 아닌 타일로 마감해 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자나 소품 걸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주방에도 개별 온도 조절 장치를 마련해 주신 모습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이고요. 앞에 식탁과 마찬가지로 하부장은 우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 위쪽은 이 질감이 약간 가죽 같은 질감이에요. 고급스러운 상부장으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전기 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가스 배관이 따로 빠져 있어서 가스 레인지 설치하신 분들은 별도 교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로 깊고 넓게 빼주셨고요. 골드 프레임이에요. 돈 들어오는 주방입니다. 거위목 수전 설치해 주셔서 밖으로 물 튀는 거 최소화해 주셨습니다.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별도로 설치해 주셨고요. 냉장고 자리, 양문형 냉장고 두 대나 3도어 냉장고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확보해 주신 모습입니다. 주방 공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쪽 보여드릴게요. 안쪽으로 들어오면은요, 이렇게 화이트 프레임의 중문을 갖춰진 다용도 공간이 존재하는데요. 여기는 세탁실입니다.
수전 빠져 있고요.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에다가 설치하시면 되겠고 벽은 다 탄성 코트로 마무리해 주셔서 결로나 습기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세탁기 놓으시고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주방에서 나오는 분리수거 용품들 안쪽에 깨끗하게 보관하셨다가 분리수거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방 공간 이제 다 만나봤고요. 옆쪽으로 방이 있습니다.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방입니다. 방 만나볼게요. 여기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는 2452에 2821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넓은 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방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 넓게 빠져 있고 옆쪽으로도 다용도 공간이 또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방에서 다용도 공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주방 옆에도 있었고 지금 두 번째 방에도 다용도 공간이 빠져 있습니다. 보일러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 실외기를 안쪽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실외기 나와 있는 자리까지 확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에도 세탁수전 빠져 있기 때문에 아까 주방용 공간을 세탁실로 쓰지 않으실 분들은 이쪽에다가 세탁기나 워시타워 설치하시고 세탁실로 쓰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방 만나봤고요. 바로 앞쪽으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는 대장방인 안방입니다. 방 사이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사이즈는 3346에 3221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안방이기 때문에 열자 넘는 방이고요. 큰 침대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부부 욕실 있습니다. 부부 욕실은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안쪽으로 공간이 좀 여유롭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 샤워하시는 정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거울과 선반, 세면대와 자변기, 그리고 수납장까지 메인 욕실과 같은 느낌으로 예쁘게 잘 꾸며주셨습니다. 안방 공간까지 다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실입니다. 거실 폭은 4300 나오는 넓은 거실입니다. 창도 뒤에 넓게 빼주셨고요. 막힘 없는 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정은 우문형 천정으로 시공해 주셨고요. 옆쪽으로 간접 조명 넣어 주셨습니다. 스탠드 따로 필요 없이 저녁에는 간접등만 이용해서 조명 살리시고 분위기 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느낌은 베이지 톤의 깔끔하면서도 심플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인데요. 한쪽 벽은 우드 느낌의 보드를 사용해 주셨고요. 한쪽 벽은 타일과 템바보드 느낌의 보드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어느 쪽을 아트월로 쓰시건 어느 쪽을 쇼파월로 쓰시건 무방하게 인테리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거실, 주방, 방 할 거 없이 최고급 광폭 강마루로 마무리해 주셨고요. 각 방에는 개별 온도 조절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안방의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거실의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신곡천과 맞물려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천역 까지 도보로 이용도 가능하고요. 신곡천에 산책 좋아하시는 분들, 반려견 혹은 어린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말 위치적으로 매력 있는 현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맞벌이 가정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위치적으로 메리트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상 아파트입니다. 이제 오픈한 지 이틀 3일밖에 지나지 않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시면 원하는 층, 원하는 타입으로 골라가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린 타입은 74 타입이고요. 64 타입부터 110 타입까지 여러 타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원하는 층수, 원하는 타입으로 골라가실 수 있는 기회니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양가나 입주금은 온라인 공개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겠지만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집의 여친이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